저는 이 붓을 가지고 한번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붓은 쿰이라고 하는 디지털 붓이에요. 지금 초록하고 일단 이두 개를 직접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묻히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흘러내리니까 조금 물을 뺀 다음에 일단 노란색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이 되도록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세게 하면요, 여기 물이 퉁퉁 튑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이 되고 약간 이렇게 하면 불규칙한 얘가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누르듯이 할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풀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이거는 멀리 있는 풀밭에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색을 섞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잎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요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옆으로 하니까 이런 질감도 생기네요. 이건 연습을 좀 해보시고 실전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 밑그림이 있습니다. 소나무. 얘를 묻혀서, 얘를 조금 묻혀서, 이렇게. 이게 뭐 정확한 색은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모양도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죠? 다만, 뭐냐면, 불규칙한 어떤 거를 쉽게 한다.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야, 이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한 군데 너무 하다 보면 이런 줄무늬가 생기네요.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야겠죠? 여기도 좀 해주고. 얘들은 뭐, 어떻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붓을 돌려가면서 얘도 앞에를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쪽 얘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데요. 위를 연두색을 좀 해서 얘 위쪽에 좀 말랐으니까 이번에는 노랑을 듬뿍 묻힌 다음에 조금 해주고, 여기도 조금 해주고, 여기도 조금 해주고,
뭔가 그럴듯한 나무의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해야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 한번 더. 금세 그럴듯한 나무가 되었습니다.